설교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 한절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후반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13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만약에 너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다면 내 마음에 지금 마음이 기쁘다면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울합니까? 아 내가 지금 편안하다. 특별하게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온 것에 감사하다. 건강하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 내가 평탄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 내용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당연하게 고난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우면 내 삶이 평탄해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것 같은데 찬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생활에 두 날개와 같습니다. 아니면 늘 같이 있어야 할 신앙의 양면입니다. 생활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평탄해지고 좋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 또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 평생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기도할 때예요? 찬송할 때예요? 네, 기도할 때이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찬송할 때이기도 하고 이게 뭐 기도 제목이 전혀 없다는 분도 없어요. 또 찬송 제목이 전혀 없다는 분도 없어요. 일상이 찬송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 두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늘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알고서 13절 한절에다가 함께 넣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잘 된다, 평탄하다. 아이들도 평안하다, 가정도 있다, 신앙의 자유도 있다,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사람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금방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면 이 잘 되게 하신 다른 사람의 은혜 그리고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내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찬송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야고보 장로는 깨뜨려 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이뤘다면 어떤 의미로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 내가 생을 만들어가는 창조주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주가 나 자신이야. 조금 더 엄밀하게 나아가면 어떤 의미로는 내가 하나님이 된 모양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오늘 내용과는 직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혜를 자랑하고 그 용맹을 자랑하고 그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평탄할 때, 뭐든지 잘 이루어 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놈만 아시죠? 운 7, 기 3이라고요. 운이 70%,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이 3%라고 하는 거예요. 30%. 근데 어떻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내 노력과 수고는 뭐 사람마다 어떤 다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한 10%. 그리고 다른 요소,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90%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편안한 것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 주인이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며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내가 도구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는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를 넘어지게 하시고 교만한 자와 대치, 대적되는, 원수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의 교만도 상당히 여러분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보다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학력, 나의 외모, 나의 솜씨, 실력, 능력들을 막 이렇게 이 막 간간이 이렇게 보여주는 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참 좋지는 않죠.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거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구나, 철들지 못했구나. 그런 거 좋은 마음이지요. 좀 안 좋게는 참 보기에 추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가진 교만은 얼마나 더 역겨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 주인 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높일 때는 정말 남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보기 흉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말씀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냐면 약한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나서면 나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종시키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13절 읽을 때 제일 마음속에 다가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삶에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즐거워하세요? 예배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배자로 수요일까지 지키다니. 그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카나다에 사니까 너 얼마나 감사해요. 좀 카나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카나다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시민권자니까 영주권자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에 영주권을 따기 위하여 너무 고생하는 거 보면은 우리 옛날에 영주권 따신 분들은 그냥 공짜로 딴 거예요. 공짜로. 내가 영주권한 사실, 영주권자란 사실, 시민권자란 사실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야고보 장로의 말에 저를 비춰보고 우리 모두 비춰보니까 즐거운 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즐거운 자 없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의 고뇌와 문제를 콱 차고 한국의 뉴스 들 때마다 막 분노하고 오늘 또 뭐 검찰총장 이야기 나오는데 법무부 장관과 싸우는 이야기 막 크게 곤두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 불평거리요. 교회도 불평거리요. 배우자도 못마땅스럽고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온 세상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거리는 많은데 찬송거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진단했습니까? 이거 어떠세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feel so good이에요?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형편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천국을 여호와로 상속받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을 가진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잖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물론 건강치 않은 분도 있지만 가족들 주셨잖아. 직장도 주셨잖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카나다에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고 카나다의 펜션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건 매달 얼마씩 나오잖아요. 굶어 죽진 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인구의 10%도 못, 1%도 못 누리는 여러분 혜택자입니다. 기득권자예요. 부자예요. 행복하지 않을래?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살면서도 우리는 늘 뭐야? 행복하지 못해. 불평과 불만족이 꽉 차 있는 거야. 어떻게 감사의 말이 많아요?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은 분노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삶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를 비롯하여. 저는 이제 해피맨이기도 해요. 근데 워낙 가난하게 살고 인생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는 바깥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여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아주 내적 영혼적으로는 굉장하게 이렇게 치열하게 막 고민하고 그렇게 삽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이 지금의 형편, 지금의 삶에 많은 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즐거워하지 않는데 뭘 찬송해요? 오늘 저는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복에 대하여, 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못 가질까요? 첫째, 그 이유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비교하기 때문이야. 경제적으로.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뭐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직장도 못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살아있는 것에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한 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살아있는 것이 지겨워, 오히려. 부모 입장에 보면. 왜 그럴까요? 다른 자식과 비교해서 못난 자식이야. 나한테 부끄러움을 주는 자식이야. 나한테 부담을 주는 자식을 생각하는 거야. 살아있는 자식이 여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살아있기만 해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정말 나에게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고 사는 거야. 자녀뿐만 아니라 경제 능력도 마찬가지야. 남들과 항상 비교하는 거야. 이건 배우자도 지금 그렇죠. 아, 저 남자는 뭐 애너버스에 챙겨준다 그러지, 뭐 또 여행도 다닌다 그러지, 또 맛있는 것도 사다 주지, 옷도 사다 주지. 근데 내 남편은 꼼냄이야. 돈 안 써. 꼼내면 막 사투리입니다. 예, 아주 인색하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마땅하는 거야. 이 배우자가 꼴보기 싫은 거야. 밉기까지 한 거야. 아니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배우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대부분 못하신 분이 죽고 난 다음에 막 끄끄이 울고 그러더라고. 왜 우리는 지금 많은 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남들만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감을 못 느끼냐 하면 즐거워하지 않느냐 하면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거야.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잘된 사람. 오늘 비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들과 비교하십시오. 아이도 없는 사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요즘 홈리스들 비교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다 보십시오. 제가 가끔 양로원에 가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건강한 것에 대하여 내가 젊음에 대하여 걷고 있고 보고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끊없는 감사함이 넘치는 거야. 자기보다 더 나은 자와 비교하여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비교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보다 못한 분들과 항상 비교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향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여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까지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연관돼서 똑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그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내에게 없는 한두 가지 그 일에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거야.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두 가지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은요, 오늘 걸어서 차 타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온 것만큼 생각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천만 불을 주어도 여러분의 건강과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예배될 수 있는 이것 다른 사람에게는요 몇 억불로 받고 싶은 그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왜 불행하다 생각하죠? 내가 안 가진 것 한두 가지 돈이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그마한 건강의 문제라든지 배우자가 좀 속을 썩힌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두 가지 조그마한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아 내가 많은 것 소유하고 있지 향유하고 있지 복을 받았지 내 눈을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에 눈을 돌릴 때 그때 feel happy 행복해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한두 가지 없고 부족한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복의 은혜들에 대하여 마음을 초점을 맞출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갖추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한두 가지 수고는 반드시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앉은 분들 다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다 부족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 정주영 회장이 돈은 많았잖아요. 권력이 없는 거야. 그 대통령 되려다 못했죠. 돈이 있고 인물이 좋으면 또 다른 데 부족함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 사랑하는 딸을 잃고 얼마나 애통하고 힘든지 아시잖아요. 만사 형통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작고 평범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가지 부족한 것, 기도하시고 채워주시면 감사하죠. 안 채워주셔도 괜찮다 생각하고 계속 있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기에 괜찮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진 사람 나와보세요. 없어요. 한두 가지, 아니, 열 가지, 스무 가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끝이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끝이 없는 탐욕이야.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짐승들에게 없는 특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야. 탐욕이야. 지나친 욕심이야. 이 사자들은 함부로 사냥을 하지 않는데요. 배고플 때만 해요. 우리는 배고프도 먹고 먹고도 배불러도 먹고 배불러도 또 먹고 토해가면서 먹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탐욕 가운데 있어요. 더 크게, 더 오래라고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더 높이,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일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제어되지 않냐면 중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웬만큼 가지면 돼요. 웬만큼. 그 웬만큼이 문제지요. 이 성형 중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두 군데 뜯어 고친답니다. 이뻐졌어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눈이 안 이뻐. 그러니까 눈 또 고친대. 눈을 또 고치고 나니까 또 안 이쁜 데가 또 보이는 거야. 또 고치는 거야. 또 고치는 거야. 또 고치는 거야. 이게 성형 중독 걸린 사람들의 고백이야. 손대기 시작하면 또 손대고 또 손대고 손대는 거야.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이 달려갈 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끝이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은 요즘 시대를 불만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거주 환경 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행복했는데 지금은 뭐야? 그 당시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걸 누리고 있어도 오늘 더 많이 가지고 오네요. 탐욕의 종이 되기 때문이야. 탐욕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종이 되면 우리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제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절제의 은사가 있잖아요. 절제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교육으로도 남의 좋은 어선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 탐욕을 하나님의 능력만 제어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enough, 충분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제서야 행복해지는 거야. 오늘 5장 13절 말씀 기도와 찬송 우리 신앙생활 아주 베이직한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양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기도하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뻐하자. 기인기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를 이루게 하신 나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만족함이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13절 말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지고 건강하고 우리가 만족할 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교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정말 이렇게 꽉 눌려있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정말 이게 난 행복하다라고 하는 예수 믿기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은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제일 문제예요. 웬만한 설교에도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귀가 너무 커져가지고 보는 것이 너무 많이 휘황찬 거 놀란 거 봐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냥 감동 안 해요. 여보 부인한테 선물해 보십시오. 2,000불짜리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나도 남편도 5,000불 해줬다는데 그러고 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뭐 유럽까지 가자 그러고 웬만한 데가 안 되는 그냥 시덥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귀가 커졌어요. 작은 것,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를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도 주의 은혜야. 자족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족하는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찬송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높아졌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주님의 주신 것에 대하여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안에서 정말 참 기쁨과 생명, 만족과 감사를 얻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